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다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강행하고 미국은 WTO 내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삼중고가 겹쳤다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보복의 안보 불안, 또 동맹국인 미국의 압박까지 사면초가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정확한 경제정책과 외교력을 펼칠 때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삼중고를 맞은 한국 경제를 대진단해보고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으로 저희 아침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대외적인 요인들까지 좀 겹치면서 뭐 사면 초과다, 뭐 삼중고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교수님? 일단 우리 국내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작년 상반기가 2.8 성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하반기가 2.5예요. 네. 근데 금년 상반기는 1.9란 말이죠.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간 소비가 작년 상반기에 3.3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네. 근데 작년 하반기에 2.3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금년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2.0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간 소비. 설비 투자는요. 작년 상반기가 2.5%였는데 작년 하반기는 -7.3. 아이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 놀라지 마십시오. -17.8입니다. 17.8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수출도 보면 작년 상반기가 7.7% 증가했었어요. 네. 수출이. 네. 근데 작년 하반기가 -8.5고요. 네. 이번 상반기가 -8.5입니다. 아. 제가 왜 상반기 분기별 자료를 말하지 않고 상반기를 했냐면 네. 이게 좀 폭이 넓어질수록 이 큰 흐름을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반기 1년 반을 놓고 보면 예. 경제가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좋아진 게 하나도 없네요. 네. 뭐 그 말고도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만 해도 280억이나 나가던 게 지금 금년 지금 이번 달 4, 5, 6월 달 거는 이제 한 2주 있으면 나오는데 네. 100억 달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경상수지 흑자. 그러니까 전 부분이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낮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 이 추세가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게 걱정을 주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또 대외적인 겹친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죠. 대외적인 것들이 이제 북한 문제나 뭐 일본 문제나 미국 문제나 중국, 이런 네. 것을 더하면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통상 악재가 지금 상당해요. 사실 일본 수출 규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우대 혜택을 폐지해야 된다.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통상 부분은 세 가지죠. 우선 미중 무역 분쟁 가장 큰 이슈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7월 1일부로 발표했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서 네. 개도국 우대에 대한 철폐, 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만, 그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간접적인 타격에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의 타격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 현지 공장이나 아니면 중국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측면. 그다음에 뭐 거시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글로벌 경제의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 오는 수요 앞 일단은 이제 어떤 수요의 감소 네.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지만 일본 제재는 직접적인 타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의 그 고리를 딱 끊어놓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 독특한 시장 구조를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핵심 수출 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한 트럼프 취임에 그 했던 그 어떤 일방주의적인 네. 것 특히 그동안 이제 쭉 뭐 철강, 기후협약 탈퇴, 그다음에 그 저 나프타 철회 본인이 네. 좀 부여했던 걸 전부 철회했던 이런 일방주의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그런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직간접적으로 뭐 전방이 우리에게 공세들이 다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이제 대외의존 경제 의존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제 북한마저 사실 지금 우리를 안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또 뭐 발사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사일을 쏘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북한 도발 자체가 북미 대화 답보 상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는 게 그다지 그 내키지 않는 수순이죠. 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양보할 테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다섯 개를 해제해 달라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없이 그냥 걸어 나왔죠.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북한은 그 포스트 하노이 정상회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발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문제시하면은 이제 미국 측에서 혹시라도 그 대화의 문턱을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실무 협상의 재개 시점을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측에서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회담을 한다, 대화를 하겠지만 하노이 때 북한이 제시했던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창의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창의적인 대안을 주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 미사일 발사는 이제 한국 측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도 있습니다. 그 발사한 시간이 새벽 5시 20분이었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4.27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는 일은 없게 하겠다. 그런데 네. 새벽 5시, 오후에 발사할 수도 있는데 꼭 새벽에 쐈거든요. 새벽잠 그 말은 뭐냐면 한국 정부 보고 오지랖 떨지 말고 중재자 하지 말고 북한 측의 편에 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운전대 놔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지금 뭐 미국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뭐 다 됐고 그냥 우리 이익이나 찾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WTO 개도국 지위 박탈 으름장이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 중국을 타깃으로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좀 곁가지로 흔들리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국제무역통상 이론에 따르면 네. 대국은 네. 보호무역주의를 하는 경우에 네. 국가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그게 타격이 될지 몰라도 네. 미국만으로 보면 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렇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대국 경제 이론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다. 미국 국가만 생각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미국의 그 전통적인 그런 통상 정책을 보면 항상 보호무역주의적이었어요. 그렇죠.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의회가 굉장히 왜냐하면 의회는 각각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그 지역구의 산업과 무관한 정책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따라서 통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19세기서부터 보호무역주의였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무역주의적인 어떤 시도는 과거서부터 쭉 있어 왔기 때문에 WTO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는 별로 마뜩치 않아 했어요. 출발할 때부터. 그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무슨 요소가 더해졌냐면 중국 요소가 더해진 것이죠. 네. 중국 요소 저걸 가만 놔두면 앞으로 미국의 지위가 1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 위기감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동은 전혀 이상한 것이 없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국가 이익적이고 미국의 어떤 그런 그 합리적인 거예요. 다만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미국의 어떤 입장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2차, 3차를 고려를 하는 정책을 해야지 우리만 좋다고 하다 보면은 대통령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행동은 예견되었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행동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곽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일명 라지 컨트리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이제 최적 관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이 텀스 오브 트레이드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교역조건 효과 때문에 이제 얘기해야 된다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미국이 현재에 들어와서 패권국까지 옛날에는 산업혁명 후발국가였거든요, 독일과 함께.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했던 나라였었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게 60년대, 70년대에 일본이 그걸 네. 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의 그 세컨 재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선 네.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한일 관계는 당사자 해결을 우선으로 해라 하는 그런 어떤 관망 조건인 것으로 네네. 평가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왜 갑자기 개도국 박탈을 가져왔느냐, 네. 중국을 타겟으로 물론 한 거지만,
이때는 미중 협상이 지금 이제 진행이 오늘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아니냐. 이게 중국을 타겟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산업정책, 중국 제조 2025를 건드렸을 때 중국이 그걸 갑자기 깨면서 안 하겠다고 그런 게 12차 협상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거의 뭐 관세 정도에 내려주고 그다음에 미국 농산물 사주는 거 이 정도로 타결한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 미 중국을 겨냥한 WTO 개도국을 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보면 중국이 WTO 가입할 때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비시장 경제 지위, non-market economy status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비시장 경제 지위를 개도국 차원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지위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타겟으로 이렇게 저지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네. 봉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머릿속에는 재선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역시 뭐 재선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긴 한데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그 질문을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 머릿속에는 재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만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경책을 취하는 것은 내년 4월 국회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일본이 잘못했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그 결과를 놓고 봐야 되고 어제 그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SBS CNBC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트럼프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정치인 트럼프. 정치인 트럼프에게는 정말 재선밖에 모래 없겠죠. 네. 하지만 또 국가 경영하는 국정 운영들에서의 트럼프. 그렇다면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이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그 정책을 택할 것이죠. 지금은 현재는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이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미국이 일방주의를 계속 채택을 했죠. 트럼프 일기에. 네. 근데 그 결과가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네. 주식시장 아주 좋죠. 제조업 부분에서도 고용 창출이 됐죠. 네.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인으로 보나 국정 운영자로 보나 그 코스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계속 때리고 일방주의로 나오고 개도국주의 다시 봐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요. 이 질문이 머릿속에 재선밖에 없냐? 그렇다 해도 그 길로 계속 갈 것이고 국적 운영자,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트럼프는 정치인과 국정 운영자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미국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네. 그 트럼프의 정책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네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미국 의회는요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고 보호적이에요. 네. 이번 중국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WTO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함으로 해서 트럼프는 막강한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을 불문하고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불문하고 네. WTO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이 깔려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로서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하나 생긴과 동시에 네. 또 하나로는 중국을 협상해서 이번에 새로운 카드를 꺼냄으로 해서 또 하나의 카드를 개도국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로서는 적어도 이 굉장히 좋은 패였다 이 개도국 문제는 여기 이제 중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꼭 집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개도국에 관한 이 규정에 우리도 한 150여 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불똥이 우리한테 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불똥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개도국 이게 말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차를 그 당시에도 이제 한 150만 대 1년에 수출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개도국 주장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우리 한 게 농업은 개도국이다 이렇게 들어간 게 이제 한국의 지위였었어요. 그래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가 있죠. 우선 예외 없는 관세여서 예외를 쌀에 대해서 받아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 기간도 길고 보조금 같은 거 감축법도 작고 이게 이제 개도국 농업에 주어지는 큰 혜택이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OECD 가입을 할 때도 OECD는 이제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들이 들어가는 네네. 그룹인데 그때도 우리는 농업은 개도국이다 라고 해서 들어간 게 이제 개도국의 역사예요. 근데 개도국은 그럼 WTO에서 어떻게 규정해서 하느냐. 네. 일명 셀프 데클러레이션 원칙이라고 아. 자기 선언 원칙이에요. 우루과이 라운드 때만 해도 우리가 개도국이다 하면 개도국이었었는데 예. 이번에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이제 바로 그거죠. 이제 그것은 자기가 선언해서 개도국이라고 그러면 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계속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예. 우리 네.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한미 FTA 문제 그 수정 문제로 그 한미 FTA 규정도 보면 한 유럽 규정도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 있어서 비단 쌀뿐만이 아니고 네네. 굉장히 많은 농산물에 있어서 우리가 양허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혜택의 말하자면 개도국이 아니면서도 개도국의 형태를 양허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 WTO의 개도국에 관련된 혜택의 문제는 본인이 주장을 하고 본인이 주장한 것을 상대편이 수용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한미 FTA 조항도 들여다보면 쌀뿐만이 아니고 뭐 각종 농산물 이 어류에 대해서 우리가 양허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혜택이 줄어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양자 협정, 자유무역 협정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사실상 네.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개도국 지위 박탈 얘기가 나오면서 좀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개도국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3만 달러도 얘기도 있고 뭐 3050 클럽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개도국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신 교수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세계 최강국이지만 네.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좀 선진국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산업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산업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을 제외하고도.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 그 되는 기간 동안에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선진국, 개도국 조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혜택은, 저는 아직은 좀 아직도 된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 네. 진짜 저는 뭐 남해에 계시는 어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발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해서 한국 정부로서도 쉽게 이 부분을 저는 선언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 네. 필요하고 양자 간의 협정을 통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음을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 개도국 지위를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WTO 규정상 우리는 개도국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농업만 개도국이죠. 농업만 독특한 지위예요. 그래서 이제 한중 FT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다자가 체계가 WTO 체계고 그렇죠. 한중 FTA 같은 양자 체계인데 네. 그때 우리가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냉장고까지도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냉장고 한국 냉장고 수출을 막을 수 있게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산업 부분에 준 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개도국 지위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때 이제 농업을 얘기겠네요. 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 농업이 조금 독특한 거예요. 이제 뭐 네. 어떤 뭐 모든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향, 뭐 지역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뿐만 아니라 1.6헥타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호단 경지 면적 자체가 그럼 곱하기 3천하면 4,800평.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건 참고로 그럼 미국은 얼마냐고 192헥타예요. 호주는 얼마냐 2,000헥타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40헥타예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주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농촌 인구들이 전부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렇다면 농업은 그러면 아예 포기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보호, 이거는 아직도 계속 스탠스를 지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죠. 이제 그 부분도 이게 농업이라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간의 협상에 들어가면
품목별로.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품목. 그래서 지금 쪼개서, 아까 농업 중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프로텍션을 보호를 못하는 농업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업을 보호하는 부분이 아까 마늘, 뭐 양파, 쌀, 무, 뭐 쌀 네. 이게 그런 몇 개 업종이 있죠. 그래서 예, 예. 농업이라고 전부분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품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한미 FTA나 한유럽 예. FTA나 이렇게 보호가 되고 한 칠레도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걸 다 놓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은 맞죠. 쌀도 지금. 근데 한 번에 되는 거는 너무 위험적이니까. 그건 어렵죠. 어렵죠. 정치적으로 예, 그걸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쌀은 관세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네? 쌀을 관세화를 이미 했습니다. 아, 네네네. 자, 뭐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통상 악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뭐 종합해 보게 되면은 사실 뭐 미국은 계속해서 보호 무역주의를 계속해서 이어갈 상황인 거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죠. 상황이고 여기에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네. 한 번도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날은 사실 없었죠. 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발휘했을 때는 그 세계사적인 큰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걸 잘 탈 수는 있었죠.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외세의 침략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까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큰 흐름은 바꿀 수가 없지만 네네. 그 흐름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네.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으면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서 네. 그랬으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그 곤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얼마나 지금 도움이 될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집권한 그 정부와 그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미국도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까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는 다 이전 정부 탓이다 얘기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라크에서 철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철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미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고 직장을 창출할 것인가, 고용 창출할 것인가, 네. 여기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권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뭘 먼저 꼽아야 될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상존해 있는데 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제 초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일본은 계속 우리가 제안하는 대화 요청에 대해서는 계속 막고 있거든요. 대화 안 한다. 이런 식이면 저희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듭니다. 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보도 그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고 들어갈 시간은 없지만은 아까 우리 이제 봉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딱 와닿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캔두 의지도 있지만 우리가 주변 관계를 굉장히 잘 우리가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나라하고 적대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오픈 스탠스를 했단 말이에요. 외국 자본 좋다. 외국 그다음에 돈 좋다. 외국 기술 좋다. 우리가 외국하고 합작하겠다. 우리 학생들 외국에 많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개방적인 자세, 개방적인 정책, 그리고 외국 기술, 외국 자본, 그리고 좋은 외국 관계.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일본하고 우리가 단교를 한다든지, 뭐 일본하고 담을 쌓는다든지, 또는 뭐 중국하고 담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적대감을 우리가 이게 개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여태껏 발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동력을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북한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저 그런 관점에서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파고를 잘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 하려면 일본도 필요하고 그러면 중국도 필요하고 그럼 미국도 필요하고 동남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책이 굉장히 감정이나 이념에 휩싸이면 안 되고 중심을 쫙 잡고 전 국민과 기업의 어떤 그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편을 가르고 계속 한 사람은 죽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국가가 정말 그것 때문에 파멸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 30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던 기본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네.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예. 사실 뭐 예. 네. 국회의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죠? 일단은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이제 8월 2일자로 네.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강요회에서 왜냐면 이제 시행령 고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의회 통과는 필요 없어요. 내가 개에서 3일 정도면 발동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제 3주 후에 발동이 네. 되니까 시행령에서 하면 이제 세코 이제 경제산업상이 사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설을 총리가 하고 그다음에 3주 후에 발효되는 요 절차거든요. 의회는 필요 없잖아요. 네. 시행령을 개정하는 건데. 근데 분위기 세전 전기는 나는 보면 아직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수용은 아직도 개별 그 건별 수입을 하지 않고 허용해주겠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베이징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 중국 주도로 하는 겁니다. 네. 이게 8월 2일 날 있는데 지금. 세코해 저 산업상하고 요청을 했더니 어제 리젝트가 왔어요. 안 만나겠다고. 네.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아시안 방콕에서 같은 날 8월 2일 날 있는 ARF의 고노 회담을 그 외교장관 회담을 타진 중에 있거든요. 이게 혹시 그 만약에 그때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어떤 일본이 제안하는 1+1+1 이런 정도의 그때 좀 모양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네. 그런 형태의 모형을 만약에 재단 형태나 가지고 간다면 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그널은 고노회담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그쪽에 응답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이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달쯤이면 이제 한미 그 군사 연습이 있게 되고 그 이후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일본을 적극적으로 테이블로 유도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스스로 냉기류를 뭔가 거두게 하는 출구 전략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소미아에서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은 자충수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이런 식으로 사실 굉장히 치사한 한수였거든요. 권투를 친다면은 안보 문제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권투에서는 이제 벨트 아래를 치고 그런 적 없다고 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발을 뺀다면 그건 일본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해진다는 우리의 주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동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지소미아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은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It takes two to tango. 탱고는 둘이 추는 거다. 혼자 출 수가 없어요. 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일본을 말씀하신 대로 협상 테이블로 리드를 해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힘으로만 그것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대부에서 알파치노가 후계자한테 얘기합니다. 너의 적을 미워하지 말아라. 너의 판단이 흐려진다. 일본 아베 정부가 아무리 밉더라도 적으로 보이더라도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결국 뭐 여러 가지 여러 국가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감정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중간자적인 성격에서 중립을 좀 찾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돈 명예 교수, 광노성 교수 그리고 봉영식 전문 연구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